자, 여러분들 지치죠? 나도 기다리다 지쳤어 지금. 졸다 기다리다 그랬는데, 자, 어쨌든 보니까 원래 계획은 영화학까지 해서 3시 반까지 영화학을 끝내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 영화학, 문학, 해설 강의 잠깐 하고, 여러분들의 핵심은 올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밖에 안 남았는데 딜레마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설 강의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 촬영을 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간략하게 방법론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상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올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2022년, 자, 오늘이 며칠이죠? 14일? 12월 14일이면 물론 지금 인강을 여러분들 듣는 분들은 아마 지금 2022년 1월 이후일 확률이 높을 텐데, 집에 가셔서 뭐를 하시냐면 시계를 옆에 놓고,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하면 그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다시, 뭐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추상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학문은 추상적이어도 되지만 시험은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자, 추상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세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 시계를 놓고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앉아서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재세요. 순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16시간 공부합니다. 16시간 공부하면 실제로 순공 시간이 나오는 것은 12시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중에 하루, 그 다음에 주말에 하루 딱 재서 내가 예를 들어서 16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12시간 순공이 나오는지, 또는 16시간 앉아있는데 14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죠.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내가 만약에 체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체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죽어. 하반기 9월달 되면 여러분 몸이 완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그래서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했던 방식이야. 그리고 해마다 여러분들, 자, 뭐 제가 1만 시간 법칙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만 시간은 뭐 근데 그거 다 떠나서 1년에 여러분들 합격하고 싶으면 최소 순수하게 나의 공부 시간을 갖는 건 2000에서 2500시간 사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몇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2000에서 2500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네 과목을 어느 정도 충분하진 않아. 하지만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합격한다는 건 뭡니까? 80점 만점에 80점 받으라는 거 아니지. 80점 만점에 80점 받으려면 이 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의 평균적으로 영어 전공 올 같은 경우는 80점 중에 60점 되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맞는다면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합격이라고 하는 거는, 합격은 시간 곱하기 인텐서티죠. 집중력. 근데 이게 이제 문제야, 항상. 나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는 경우 많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집중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단어를 세 개로 외워. 어떤 사람 단어를 하나밖에 못 외워. 그건 뭐의 차이입니까? 물론 IQ의 차이가 있어. 근데 IQ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부모님을 원망해야지. 하지만 우리 이명에서는 기본적으로 IQ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 평균적으로 100에서 120 사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140, 150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행이야. 걔들은 어디 저 나사 가서 이런다던가 아니면 카이스트 가서 공부하지, 우리 임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Q는 별 여러분들한테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야? 두 가지 변수인데, IQ 아니면 하나가 뭡니까? 인텐서티야. 집중력이 얼마나 있나 없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상담하면서 집중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담이 있잖아. 글을 저는 굉장히 늦게 읽어요. 빨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 각각 디테일한 거는 뭐 그 지금 할 결론은 없지만 여러분들 집중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뭐야? 있을까? 이거? 우선은 집중력을 높이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같이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 즉 이건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애티튜드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아빠가 임용 좋다고 하니까 시집 잘 간다니까 해야 돼. 이러면 뭡니까? 인텐서 때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교사로서 정말 한번 제대로 한국 교육에 이바지하겠다. 내가 교사로서 이런 강한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떤 자기의 동기가 강하게 있을 때 뭡니까? 인텐서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철학적인 부분이야. 개인의 철학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건 더 깊은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게 방법입니다. 스킬이야.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집중은 뭡니까? 머리로 하는 거지. 뇌가 하는 거지. 뇌를 머리를 머리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뇌가 뇌를 이기게 하면 안 돼. 뇌는 절대로 뭡니까? 머리는 머리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머리를 쓰는 거잖아, 머리를 쓰는 거. 이게 안 될 때는 뭡니까? 뇌를 몸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중이 안 될 때 뭡니까?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뭡니까?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필기하는 거야, 손으로 쓰는 거야. 손은 뭡니까? 내 몸뚱아리지. 내 몸뚱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뇌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래? 나 집중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거의 한 3시간 반 앉아 있었잖아. 나 집중해야 돼. 안 돼요. 뇌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근데 평상시는 뭡니까? 자, 뇌와 몸인 손, 이걸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어? 평상시. 당연히 뭡니까? 뇌가 효율적이지. 뇌는 슈퍼컴퓨터야. 하지만 손은 뭡니까? 매뉴얼 레이버야. 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매뉴얼이잖아. 일일이 손으로 이건 뭡니까? 느리고 굉장히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눈으로 읽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쓰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지. 이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단 어떤 때는 괜찮다. 집중이 안 될 때는 바로 손으로 쓰는 거예요. 내 슈퍼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을 때 손으로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야. 집중도는 두 가지. 어떤 거? 나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시험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시험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강한 실천력이 있어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건 철학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가 공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뭡니까? 집중이 되게 돼 있어. 그렇게, 왜? 손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텐서티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얘기했지? 1년에 여러분들 몇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적어도 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추상적인 공부하지 말라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추상적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라? 시간을 따질 때,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우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일주일에 우리는 7일이 아니라 일주일은 6일이에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줘야 돼. 그리고 하루는 예비군 남겨놓는 거예요. 일요일이 됐든 토요일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하루는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16시간, 12시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지? 여러분 한번 재보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통 8시간 나옵니다. 8시간 하루에 순공 시간이 8시간 나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곱하기 8을 하는 거야. 일주일은 몇 시간이야? 48시간이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12월부터 또는 1월부터 11월 말까지 내년 11월 말까지 2022년 11월 말까지 하면 몇 시간 나와? 몇 주가 나옵니까? 1년에 52주지. 그러면 12월이 빠지니까 48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산해 보면 4848 하면 2300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럼 합격해.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는, 따라서 하세요. 공부는 시간의 어큐뮬레이션이다. 시간의 축적이야. 공부는 간단합니다. 머리 갖고 싸우는 거 다시 머리 탓하면 안 돼요. 어차피 어떻다 다시 나랑 공부하는 임용을 공부하는 우리 영어과 학생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이 뭐다? 이것과 이거의 문제인데 시간의 어큐뮬레이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시간은 여러분들 공부했던 시간은 단언컨대 하나도 날아가는 거 없어요. 단 한 개도. 지금 제가 어떤 표현 썼어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 썼지. 실제로 우리가 보통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거야? 바깥에서 뭡니까? 내 지식이 정보가, 나올리지가 끊임없이 인포메이션 나올리지가 들어오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근데 뭡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뭐예요? 자, 이렇게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있어. 바깥에서 지식이 정보가 들어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consciousness, 의식의 영역이고 이거는 unconsciousness, 무의식의 영역이야. 근데 정보가 쭉쭉 쌓여서 보통의 우리는 IQ 140, 150 이하인 우리는 정보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의식으로 저장돼. 처음에 며칠간은 의식에 남아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좀 아까 배운 건 남아있잖아. 하지만 2, 3일만 지나면 싹싹 사라져. 그게 정상이야.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다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뭡니까? 나도 여러분들 시험 때 그런 경험 있는 다 한두 번 있지 않았어? 어릴 때부터? 어디선가 본 듯하고? 뭔가 에이 모르겠어 찍어버려. 그럼 맞는 경우 그런 경험 단 한 번씩이라도 다 있었지. 그건 여러분 찍은 게 아니에요. 바로 뭐 한 거야? 내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던 것이 이놈이 무의식에 있던 놈이 의식 영역으로 올까 말까 간당간당 하면서 딱 나온 거예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무의식의 영역을 들어가는 것보다 의식의 영역에 많이 남아있는 게 이게 소위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무의식으로 들어간 것을 그냥 막 뒤죽박죽 놔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컴파트먼트 만들어서 디파트먼트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뭡니까? 영어학, 문학, 뭐 일반 영어 이런 식으로 교육과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차곡차곡 하면 꺼내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꺼내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따지면 다시 강조하지만 2300시간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1년에 2300 정도 시간이 확보가 돼요.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걸 할까? 자, 공부는 다윗의 별이야. 이스라엘의 국기지, 이게. 국기. 이게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고 그 5월 7월부터 하반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진 이 1년간의 2300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까? 자, 우선 여러분들 크게 본다면 교육학이 있고요. 전공이 있지. 전공과 교육학의 비중을 여러분들 어떻게 놓아야 돼? 어떻게? 이건 과목마다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전공의 비중이 작은 과목들 있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학교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교육학과 교육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공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어과는 전공해야 되는 양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지. 전공만 해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과 전공의 비율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상반기에는 여러분 교육학하고 전공의 비율을 자 6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교육학 하루 전공 5일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교육학이 너무나 약해. 내가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영어는 잘하는데 교육학이 너무 안 돼. 그런 경우는 4대 2로 가면 되는 거야. 개인차, 여러분들 스스로가 맞추면 돼. 내가 어디에 맞는지. 아니면 나는 좀 더 불안해. 그럼 4.5대 1.5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이미 이게 시간 그대로 여러분 배분하세요. 배분하면 되는 거야. 이 비율로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전공이야. 이게 20점, 이게 80점이잖아. 그러면 전공 80점 가운데
우리가 네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얘기는 들었을 거야. 임용고시는 어떤 과목이 약하면 불합격한다. 다시 어떤 과목을 못하면 불합격한다. 네 과목 다 못하면 불합격한다. 보통 흔히 일반 영어 못하면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일반 영어 끼고 몇 문제나 나와. 보세요. 몇 문항이야 일반 영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많이 나올 때도 그랬고 일반 영어는 항상 세 문항 그리고 많이 나올 때 네 문항 끼고 네 문항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다섯 문항이 나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영어는 기본적으로 세 문항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요즘 최근 흐름은 세 문항이 나오는 거야.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도대체 그 몇 문항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일반 영어 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심플하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은 다 일반 영어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문제 자체로서 일반 영어는 과대평가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반 영어 선생님이잖아. 과대평가된 과목이라고 일반 영어가 실제로. 하지만 과대평가 되었을 망정 실제로 일반 영어를 잡지 못하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거에 뭐이기 때문에 교수법이 됐든 문학이 됐든 영어학이 됐든 다 베이스는 뭡니까? Reading Comprehension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 재작년, 그 지난 3년 동안 일반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어에 대한 빈칸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을 좀 해가면 제가 평가원을 까야 되는데 출제위원도 좀 까고 난 지금까지 선생님이 22년, 물론 중간에 5년간 선생님이 이제 그 유학하는 동안 없었지만 그 최악의 문제였어요, 올해가. 올해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이걸 발 뻗고 잔다라는 건 참 한심스럽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절대로 뭡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들 어필을 받아들일 확률도 제로야. 국가고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답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뭐다? 내 방식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 떨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방식대로. 그건 지금 당장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야.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디렉션 분석을 하는 걸 나중에 이제 뭡니까? 1월달 되면 알려줄 텐데,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파악하는가가 여러분들 관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나만 실력 있으면 돼? 올 같은 문제에는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천공 과목의 네 과목 중에 보통 우리는 일반 영어와 나머지 세 과목을 이렇게 뭉뚱그리는데, 자, 눈 감으세요. 자,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일반 영어 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일반 영어 강하다. 그 다음, 일반 영어 약하다. 아유, 겸손들 하여라. 자, 내리세요. 약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 그러면 내가 일반 영어가 여러분들 대다수가 좀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7대 3으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7을 써라? 일반 영어에 7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전공은 3만 쓰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6월 말까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잖아. 이건 전공이야. 전공은 그냥 뭡니까? 폭넓게 쭉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넓게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전공은 1월에서 6월까지는 그냥 수업시간에 배운 거 복습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7월달 기출 끝나고 나서 또는 빠른 사람은 기출부터 5월에 이렇게 기출을 하잖아. 그때부터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1, 4월에 정리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4월은 배운 거 그냥 복습하고 머릿속에 홀딩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5, 6월달 지나서 이제 7, 8월이 되면 여러분들 그때가 정리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거야? 바로 모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즉,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기출 먼저 하는 거예요. 임용은 기출부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기출부터 하게 되면 모르는 것도 아는 걸로 착각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기본이 쌓이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출을 봤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건 뭡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쉬운 시험이면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든지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하지. 실제로 임용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그래서 일사월에 기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걸 가지고 기출 문제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가 맞춰지는지,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가 그때 그 이해를 하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두 달간 최종 정리를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한다든가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모고 때 정리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고는 점검하는 기간이야. 점검하는 기간. 그렇게 해서 그 1년 틀을 짜는데, 자, 상반기에는 전공은 다시 폭넓게 그냥 쭉 얕게 보는 거야. 그러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권화를 해나가는 거야. 하반기로 갈수록. 근데 거꾸로 뭡니까? 일반 영어는 거꾸로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정반대일 수 있어, 지금.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건 전공 영역이고, 이건 일반 영어야. 일반 영어는, 자, 여러분들 영어 교사가 돼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 가르치게 될 텐데, 한 권을 열 번 보는 것이, 열 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언어지. 한 권을 열 번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권 전체를 보면 머릿속에 구조가 잡히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라마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뭐예요? 어휘든 그리고 그 구문이든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 있어. 근데 한 번 보는 건 날라다닙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한 권을 최소 한 권 그 어떤 기본 이론 그 2S2R 기본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보는 거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 되지 않아요. 적어도 2회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떤 거 해라? 2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본 교재가 이게 교재야. 여러분 아는 분들 다 아시겠죠. 이번 지난주에 나왔어. 저기 이 세 판이 나왔는데 7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1월에서 2월까지 가능하면 1월에서 2월까지 여러분 목숨 걸고 내가 한다 생각하고 2회독 두 번을 반복해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마 이해독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언어놀 트위스터를 하게 되면 빈칸 문제는 여러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이건 어떻게 하면 논리적인 사고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빈칸 문제는 논리 문제잖아. 그럼 오늘 기출 보면 여러분들 설명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떤 겨를이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트위스터할 기본을 꼭입니다. 꼭 다시 강조 한 번 봐서는 여러분들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대학에 특강을 가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 두 개 대학밖에 특강을 못했어요. 서울대하고 그 어딥니까? 그 교원대학교 특강 교원대는 그 아예 가지 못했어. 근데 그 이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학교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특히나 재학생들이 많이 오잖아. 재학생들이 오면 옛날에는 재학생 4학년들이 주로 오는데 요즘에는 1학년들도 온단 말이야. 설명회 가면. 특강 가면 그러면 제가 1학년, 2학년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1, 2학년 때는 트위스트할 기본과 유형을 5번, 10번씩 보라고 합니다.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4학년 때 단원컨대 얘들은 합격합니다. 왜? 일반 영어가 돼 있거든. 일반 영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은 여러분들 전공 시간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반 영어 하는 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왜?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독서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실력이 안 느는 거야, 일반 영어가. 그러니까 그걸 대학교 때 뭡니까? 1학년, 2학년 때부터 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지. 미리부터. 그리고 과목을 수업을 들 때도 어차피 임용을 4학년 때 볼 거라고 한다면 임용에 포커스 온 된 강의를 듣는 거지, 학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지. 이건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대학원생들도 있을 텐데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걸 배웠어. 한 학기 페이퍼 쓰잖아. 텀펩 20페이지짜리 쓰잖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의 챕터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한 학기 동안 코스 그 3년 6학기 하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뭡니까? 5년 안에 끝내는 거예요, 박사를. 여러분, 박사 공부 내가 십몇 년 만에 했는데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똘똘한 애들은 5년에 끝내는 거야. 오래 하는 거는 못난 놈들이 오래 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인가? 아, 물론 제가 못나진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 늦어지잖아.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5년간에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뭡니까? 코스옥 3년 필수 코스옥 받고 논문 2년 안에 끝낼 수가 있다고. 5년 안에 빨리 하면. 근데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학 여러분들 후배들 혹시 동생이나 후배들 있으면 1학년 때 2학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세요. 일반형만 돼 있어도 4학년 때 뭡니까? 얼마나 편한데. 전공만 하면 되잖아. 그때. 자, 다시 몇 대 몇으로 하자? 시간을 7대 3으로 하자. 이게 일형이고 이게 전공이 되는 거야. 전공. 하반기에는 그럼 어떻게 하자? 7월부터는 어떻게 하자?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일형이 3이 되고 전공이 7. 심지어는 뭡니까? 9월달, 10월달이 가까워지면 일형은 2, 전공을 8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왜 그럴까? 당연하지. 막판 가면 뭡니까? 점수 나올 거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점수 나올 거. 점수 나올 거는 뭡니까? 영어학이나 교수법이나 이런 거 점수 공부하면 점수 나오잖아.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일반형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형에 7을 쏟아부시기 바래요. 7을. 그러면 어느 정도 7을 쏟아부으면 아까 시간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 일주일에 몇 시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자 8시간이잖아요. 8시간. 그치? 그 다음에 교육학도 또 좀 나눠줘야 되잖아. 교육학도 나눠주고 전공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들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나올 겁니다. 물론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일반형은 약하다고 아까 여러분 손 들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형은 뭡니까? 가능하면 하루에 몇 시간? 반드시 5시간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시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5시간이라고 해봤자 트위스트할 기본 몇 개나 풀 것 같아? 5개 풉니다. 1시간에 하나밖에 못 풀어. 꼼꼼하게 공부하며. 근데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1, 2월 달에는 합니다. 유태생이 계속 막 억압을 하니까 해. 하지만 4월 달쯤 돼버리면 옆에 있는 친구를 보기 시작해. 쟤 보니까 쟤는 벌써 책을 3권을 띄었어. 쟤는 영자신문도 본대. 쟤는 뭐 저것도 본대. 쟤는 이것도 본대. 여러분 영자신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케브러리 여러분들 보케브러리 있지? 많은 경우가 지금 뭐 MD 3만 3천 가지고들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지.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늙어서 새벽잠 없을 때 보시기 바래요. 교사 합격하고 나서 잠이 너무 안 온다든가 아예 반 아이가 말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있는 애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할 때 그냥 그거 수면제로 보세요. 수면제로. 이런 보케브러리 3만 3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명에 맞지 않습니다. 이명에. 보케브러리 3만 3천은 원래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에 쓰는 단어야. 3만 3천 개라는 뜻이 아니고 3만 3천 정도의 어휘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건 미국 대학원 수준이란 거예요. 2만 2천은 대학 수준이고 그거는.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원 입학시험도 아닌데 3만 3천 가지고 합니까? 우리하고는 핀트가 안 맞아요. 그거 토익 준비하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토익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야. 토플 공부하려면 토플 학원 가서 하는 거야. GRE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 보려면 GRE 하려면 GRE 학원 가서 하는 거야. 수능 하려면 수능 학원 가서 하는 거야. 왜 임용하는데 임용에 포커스 온 되지 않은 교재를 공부합니까? 그건 낭비 중에 그런 낭비가 없어. 그런 아 물론 상관없어요. 내가 한 10년 정도 내가 임용 공부하겠다. 내가 임용을 시험이 아니라 학문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잖아. 내년에 1년에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시험에서 왜 시간 낭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자신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영자신문, 우리 합격수기에도 영자신문 본 거 나와요. 근데 내가 이거 우리 합격생들 쓴 글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하지만 저렇게 공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3수 이상 있지.
더 이상 뭡니까? 트레스홀드 다 끝내고 기본도 끝내고 이용 다 끝내 기본서가 다 끝낸 상태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학교 간 사람이 이랬다더라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나한테 안 맞으면 독이야 독.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은 5시간을 확보를 할 때 하루에 30분은 반드시 보케브러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은 뭐를 해라? 보케브러리를 하세요. 자, 우리 교재 있지? 이거 작년에 나온 거야. 작년에 몇 판이야 이게 지금? 4판이 새로 실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작년 임용까지 그 커버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임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임용은 영학의 언어가 이제 특히 문학의 언어가 이제 문학의 언어는 일상에 쓰는 거 달라요.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기출의 신까지 나왔던 문학 어휘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문학은 내가 암만 일반 영어 잘한다고 해도 문학 독해 잘 안 돼요. 근데 100%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거를 하면서 할 때 80%를 커버하자는 개념으로 한 거예요. 우리 임용에 나오는 단어의 80%는 커버하자. 저거 가지고 100%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 안 해? 하잖아. 모의고사도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문제집도 풀어보잖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없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포스트잇이든 아니면 뭐 테이프로 붙이든 해가지고 저걸 단권화라는 거야. 그게 공부 방법이야. 사실 어떻게 해라? 보케브러리 여기 있잖아. 여기 없는 단어는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 그 공부하다가 나온 새로운 단어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 그걸 여기다 붙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끊임없이 이거 하나 계속 갖고 다니시라는 거야. 이거는 6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7일이야. 오늘 좀 지쳤지?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 시험 전날까지 있잖아. 전날까지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30분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30일로 정해가 이게 1800개 정도 됐나? 꽤 많아요. 동요까지 하면 5000개가 넘어. 근데 수준도 낮지 않고 동요를 왜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동요를 왜 동요를 집어넣어서 반요 동요를. 우리 임용은 do not copy more than 이게 시험에 나와. 패시지에 있는 다섯 단어 연속된 다섯 단어 쓰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언제 다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동의어를 하나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건 그렇게 하면 가장 심플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동의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게 30일에 끝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몇 번까지 봐야 돼? 시험까지 10번을 봐야 됩니다. 10월 말까지 딱 10번 보면 돼. 그러면 단어 막히는 거 없어. 단어 건데 단어는 다 해결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보케브러리고 임용에 다시 강좌는 임용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80% 플러스 나머지 20%인데 20% 다 안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휘 수거를 어떻게 알고 시험 봅니까? 우리 임용은 지문이 뭡니까? 지문이 별별 데서 다 나와. 수능의 지문과 공무원의 지문은 원문이 아니라 그거를 약간 마사지를 해서 바꿔놔요. 애들 수준에 맞게. 하지만 우리 임용은 원문 그대로 나온다고.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코노미스트라던가 하버드 그 이코노믹 리뷰 경제지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실험 가끔 네이처에서도 희한하게 한두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별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은 미학에서 출제가 돼요. 미학 예술 철학의 출제가 2년 연속 예술 철학의 출제가 됐어. 올해 여러분들 저기 크리티시즘이 또 나왔잖아. 작년에도 나왔단 말이야, 그거. 그러니까 그 공부했던 사람은 편하게 볼 수가 있었지. 모고 때 주구장창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라고 하는데 20%는 내가 추가로 공부해서 10% 정도만 더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면 돼? 문맥 안에서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자, 문맥 안에 때려 맞추려면 그냥 때려 맞춰줘? 한 줄에 모르는 게 하나씩 계속 있는데 문맥에서 어떻게 때려 맞춥니까? 그래서, 자, 300자 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적어도 뭡니까? 공부를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300자 글 속에 3개 이내가 있다. 3개, 2개, 내가 모르는 게 한두 개밖에 없다.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6개, 이내 4개, 5개 정도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 그냥 어느 정도 공부한 거야. 근데 6개 이상, 7개 이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 공부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추론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7개 이상의 모르는 게 나와버리면
그 안에서 문맥에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은 바로 뭐 하는 거다? 적어도 세 개 이내로 모르는 단어, 어휘를 세 개 이내로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로 성취를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 보케브리 저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보면, 다시 몇 번 보면, 열 번 보면. 30데이지가 언제입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면 30일에 끝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열 번을, 물론 이론상으로 열한 번까지 볼 수 있지만, 열한 번 좀 심하고, 열 번까지만 보면 단언컨대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단어가 내가 충전이 딱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뭐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상투적인 비유로 탄화 총탄이라고 하잖아. 총탄을 쏴야 되지. 쏘는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총탄을 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니까 일반 용어 정도 설명할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일반 영어가 참 약해요.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당장에 상담을 하면 일반 영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력을 늘려? 제일 궁금하잖아. 일반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 질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들 1월 달 초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제너럴하게 얘기하지만 각각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에. 근데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어. 지시를 해줄 수 있어. 어떻게 디렉션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질문이 잘못됐냐면 세상에 일반 영어란 과목, 일반 영어라는 건 없어요. 시험에 일반 영어는 없어. 일반 영어라고 써 있어. 기출을 보세요. 일반 영어라고 써 있는지. 안 써 있잖아. 보면 일반 영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독해는 되는데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이게 하나가 있어. 다시 어떤 거? 저는 독해는 되는데 답을 잘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어. 두 번째는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와요. 자, 주목 눈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첫 번째 해당돼, 두 번째 해당돼.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독해는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독해가 잘 안 된다. 자, 됐습니다. 대다수가 1번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오늘 집에 가셔서 기출 있지? 그 답 보지 마시고 기출 맨땅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많은 기출의 정보는 이미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 이미 널리 많이 퍼져 있어서 내가 안 풀었어도 내가 어느 사이 내가 답도 지금 알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어. 따라서 이미 기출의 정보는 많이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수한 내 실력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시험장에서 보는 게 진짜지 사실은. 자, 첫 번째 조건. 독해는 되는데 근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독해가 안 돼서 답이 안 나와. 자, 먼저 두 번째부터 봅시다. 이건 심플합니다. 이건 뭐가 문제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퀘스천을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앤서가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다시 여러분 어떻게 질문해라. 저는 일반 영어가 약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저는 독해는 되는데 답을 잘 못 쓰겠어요. 또는 저는 독해가 안 돼서 답을 잘 못 구하겠어요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 솔루션 간단합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단어 구문이라든 어휘가 약한 거예요. 이건 뭐 하면 돼? 보케보리를 저걸로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심플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약해? 구문이라든가 문법이 약해서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구문 예를 들어서 올해 no more than 이게 시험 나왔단 말이야. 우리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고래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A가 B가 아닌 거든 B가 C가 아닌 것과 같다. 이건 구문 공부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이건 간단해. 이미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구라마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아, 요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 좀 했잖아. 그치요? 구문. 그럼 세 번째.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배경지식. 이거 독서 의향과 비례가는 거야. 올해 미학 지문이 나왔는데 이런 미학이라든가 철학이 나오면 막 손도 못. 우리말로 국어를 읽어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를 읽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배경 지식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문 읽으면 늘어납니다. 제가 그리고 유희태 선생님이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해 주는 장반이야. 그러니까 배경 지식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맨땅에 헤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뺏겨. 다시 강조하지만 자, 400자짜리 지문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7분과 8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곱하기 2하면 돼. 300자는 6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연습할 때도 시계 놓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는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필요해. 문학은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일반 영어는 처음부터 1월 달부터 12월 지금부터라도 문제 풀 때 시간 재놓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이건 다시 하면 돼.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독해는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독해는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 이럴 때 개인 상담할 때 이걸 항상 물어봐요. 이미 제 수업을 들었던 분 있으면 이거 알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거 뭡니까? Conquest of Rome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야? 번역하세요. 독해해보세요. 뭐야? 로마의 정복이지.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아, 나 오늘 번역 잘했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실제로 한국의 대다수의 리딩 컴프레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복이라고 해놓고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 로마의 정복은 뭡니까? 로마의니까 뭐? 로마가 정복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로마를 정복하는 거야. 어때 해석이? 정반대지. 로마가 정복, 로마의 정복은 로마가 정복하는 건데 로마의 정복이 아니라 이건 로마를 정복한 거지. 그럼 나는 정반대로 번역을 해놓고 나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단언컨대 우리 임용을 공부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아, 난 독해는 된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자, 답이 나왔지. 독해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독해는 됐지만 답이 안 난다고 상당 부분은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Conquest가 뭐야? 동사가 뭐야 이거? Conquer지. 정복하다지. 여러분 Conquer는 뭐야? 자동사에 타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모든 단어 다 알고 합니까? 을을 집어넣어서 말 되면 타동사고 심플하게 가면 돼. 여러분 교사가 돼서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돼. 말 안 되면 자동사야. 예를 go 가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난 원칙을 예외 물론 있지. go 뭐야? 얼른 집어넣어 보세요. 집을 간다? 학교를 간다? 말 안 되지. 학교를 간다는 국어가 잘못된 거야. 어? 학교에 가는 거야. 얼른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건 뭐야? 자동사야. 자동사 뒤에 뭐가 올 수 없어? 목적어, 즉 명사가 올 수 없지. have 뭔 뜻이야? have 자동사야, 자동사야. 내가 원칙 예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have 뭡니까? 가지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지. have는 가지고 있다. possess의 뜻이지. 얼른 해보세요. 말 돼, 안 돼? 집을 가지고 있다. 책을, 말 되지? 그건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목적어가 있어야 돼. 타동사라며.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conquer, 자동사, 타동사. 얼른 집어넣어 보세요. 정복하다. 얼른 집어넣어 봐. 누구누구를 정복, 일본을 정복하다. 말 되지? 이건 타동사야,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거야. 그럼 보세요. conquer Rome, 뭐가 되는 거야? 로마를 정복하다가 되는 거야. 즉, 타동사가 명사되면 명사, 명사는 그냥 쓸 수 없지. 여러분 알지? 명사, 명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냥 같이 붙을 수 없지. 그래 뭐가 필요해요?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그 연결고리가 접속이라고 하는 거지. 또는 접속대명사가 필요하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접속대명사 필요하지. 그런 것처럼 명사, 명사도 그냥 마음대로 결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연결고리인. 접속사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그걸 전치사라고 하는 거지. 전치사는 연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명사, 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뭡니까? 어부지, 그 어부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을을의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 타동사가 명사가 됐을 경우에. 근데 물론 이게 원칙이지만 이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온 김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뭐야?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지.
여러분들 그건 믿어도 좋아. 내가 했던 방식들이야, 여러분들. 그, 자, 이거 있지. 내가 막 뒤죽박 섞이면 안 된다고 했지. 딱딱 구역이 나눠져야 된다고 했지. 따라서 하세요. 공부는. 큰 소리로. 공부는.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다시. 공부는.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는 것이다. 원칙이 뭔지, 그 예외가 뭔지를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면 막 헤매. 표현이 너무 문학적이지.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뭡니까?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런 거 얘기 나오지. 그거 왜 나옵니까? 예외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예외가 있다는 얘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다는 얘기지. 시험은 예외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외는 몇 개 안 되니까 따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이딴 거 나오지. 예외지. 시험에 나오지. 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원칙이 더 중요한 거야. 항상 공부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빙산에 뭡니까? 빙산에, 거대한 빙산 아래에 있는 이거는 원칙이고 이거는 몇 개 안 되는 예외야. 우리가 영어 과목을 왜 이해 과목이라고 합니까? 왜 그래? 이 원칙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외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컴파트먼트 구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원칙이 뭔지 예외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거 구별을 못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지. 뒤죽박죽이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뒤죽박죽 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자, 이건 말고 이런 건 예외로 두고 이제 더 본질적으로 독해하는 데는 답이 안 나온다.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야? 이게 어려워요. 바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논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딜레마예요. 논리력 하루아침에 키워집니까? 일반 영어가 왜 어렵다고 했어요? 논리력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읽었던 독서 양과 비례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책을 많이 읽고 토론을 많이 한 사람이 논리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 이게 딜레마야.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릴 때 책을 안 읽었는데 그러면 나는 시험 포기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뭡니까? 희망을 준 게 2STR이야. 이거는 10개월에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 3월달 하반기에 4월달, 5월달 이후로 온 친구들한테 제가 2STR을 권하지 않아요. 이미 늦었어. 그럼 별로 그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기본으로 걸리는 시간이 10개월이야. 10개월은 해야 여러분들이 2STR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건 대학교 1, 2학년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 3학년 따는 게 제일 좋은데 이미 그건 지났으니까 어? 지금부터 늦지 않아. 다행히 뭡니까? 지금은 10개월은 충분히 시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논리력을 키우는 거예요. 즉 제가 그 2STR이 얘기하는 영어를 영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접근하자? 언어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언어로 접근하자. 영어를 언어로 접근할 때 우리가 비로소 뭡니까? 논리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 올해 일반 영어 문제도 그렇고 특히 문학 문제 있지. 가장 논란거리는 sick 이거. 그 다음에 뭐 드래프티 논란됐었지. 자, 그거 잠깐 보세요. 그거 왜 드래프티가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거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코멘터리 보세요. 자, 코멘터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멘터리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찾았어요? The comfort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았어? 거기 보세요. The comfort of home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Comfort. 자, 밑줄. 그 다음 가세요. 뭐 있습니까? 지금 90페이지야. 90페이지 오른쪽 칼럼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뭐가 있습니까? Can be in contrast to가 나와 있지. 별표 딱 쳐놓고 형광펜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영어 단골로 나는 개념이야. 자, in contrast는 제가 2STR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contrast 패턴의 패턴 가지고 풀어야 돼. 패턴 가지고. contrast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contrast야. difference 개념이야. 그러면 contrast라고 하는 거 뭡니까? 앞에 comfort는 집안의 안락함이지.
제가 아까 그 단어 얘기하면서 하나 더 추가를 여러분 지금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단어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지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지문은 세 가지야. 하나는 뭡니까? 파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 또 하나는 뉴트럴이야. 그래서 파지티브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 제가 아까 모두 얘기했죠. 손 쓰면서 공부해야 된다. 뇌를 작동시켜야 된다. 뇌를 작동시켜라. 근데 공부가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는 뭐 하자? 쓰자. 이원적으로 가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게. 그러면 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야. 단어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단어는 뭐 하는 거라고?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 눈을 읽어가면서 뭡니까? 읽어가면서 반복을 해내는 거야. 자, 16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 근데 그 단어 외울 때 예를 들어서 그 네거티브 단어 거 있잖아요. 호러블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인상을 찡그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 호러블. 인상을 찡그리는 거지. 오플 하는 거야. 근데 awesome 좋은 거는 활짝 웃어가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뇌는 감정과 결합될 때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 그래서 뭡니까? 맨땅에 시를 읽는 것보다 노래로 만들어서 시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훨씬 오래 남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뇌를 이용하는 거지 역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뉴트럴은 그냥 뉴트럴하게 평범하게 하고 파지티브는 네거티브는 인상 찡그리시기 바랍니다. 단어들 정확하게 몰라도 처음에 단어 할 때 아, 얘 파지티브구나 네거티브구나 그거부터 먼저 따져보는 거야. 그런데 자 컴포트는 어떤 거예요? 집안의 컴포트는 어떤 거야?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뭡니까? 파지티브지. 근데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어? 컨트롤. 볼 것도 뒤에 뭐 나와야 되는 거야? 네거티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단어가 다 이거 이 빈칸에 뭡니까? 이거 저거 집어넣어 다 돼. 하지만 컴포트라고 하는 이 굉장히 뭡니까? 파지티브한 단어와 가장 대조가 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래프티는 그렇게 대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장 나쁜 건 뭡니까? 네거티브가 뭐 있어? 시키지. 병든 상태지 지금. 거기다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아. 재활병원이잖아. 알코올 중독의 그 재활병원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전체를 맥락을 이해 못해도 이 하나 이건 문학이긴 하지만 아니야 일반 영어 문제예요. 일반 영어 문제. 트위스트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논란거리라는데 사실 논란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드래프티도 뭐 외풍이 부는 물론 네거티브 하지만 컨트라스트 개념과는 그건 뭡니까? 차이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드래프티 쓴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잘 쓴 거야. 근데 조금만 더 내가 논리력이 강했다면 맞췄겠지. 자, 논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논리력을 키우는 훈련을 1개월 기본에서 계속합니다. 뭐냐면 앞에 4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론 공부할 때 4주가 제일 중요해. 그때 여러분들 논리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야. 영어의 대원리는 G에서 S로 간다는 개념이야. 막 나가라고 한다, 그렇죠?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영어는 G에서 S로 간다. 자, 큰 소리로 하세요. 영어는, 자, 시작. 영어는 G에서 S로 간다. 제가 영어는 하면 여러분들 두 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어는 잠깐 이게 불난 건 아니지? 지금 핸드폰에 나는 소리야? 지금 아, 그 안전 문자야? 수도 잡아먹겠다 야 그 소리에. 영어는 G에서 S로 간다. 이걸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리력을 키우는 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단어 건데 없어. 어떻게 해라. 지문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트위스터 할 지금 시간이 있어요. 기본 빨리 공부해놓으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지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과 다음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여러분 그대로 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에서 S로 가는지 그 다음에 S 다음에 더 작은 S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큰 S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해가지고 쭉쭉 해보세요. 더도 말고 두 달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논리력이 생길 거야. 그러면 빈칸 문제는 뭡니까? 바로 논리의 문제란 말이야. 저거 단어의 문제 아니에요. 논리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논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빈칸 문제가 항상 어렵잖아, 우리 일반 용어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2번이 아니라 1번을 만점 맞게 해주자는 개념으로 만든 게 제가 2S2R이에요. 논리력을 키워주자는 것. 그 개념은 바로 GSS로 이 영어가 뿐만 아니라 언어의 논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시간 다 됐고 하니까 정리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글을 읽든 뭐를 하든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썸머리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유희태 선생님 오늘 강의 지금 1시간 정도 강의했지. 1시간도 안 된, 한 50분 강의했는데 썸머리 하세요. 자, 썸머리 하세요. 지금 정리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손으로 하지 말고. 아직 여러분 인텐서 때가 떨어지지 않았잖아. 정리하세요. 머릿속으로. 요점이 뭡니까? 유희태 선생님이 말하는 것. 첫 번째는 뭐 하자. 이거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건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시키시기 바랍니다. 썸머리를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썸머리 시키시기 바랍니다, 썸머리. 그러면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내가 당장 뭐 하자.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재자.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1년에 몇 시간을 확보를 하자, 적어도 몇 시간을. 2,300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자? 교육학하고는 전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공 내에서도 일반 영어와 전공의 비율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 중에 일반 영어가 특히나 언제 중요하다? 상반기에 중요하다. 상반기에 적어도 일반 영어 몇 시간씩 하자. 6월 말까지. 하루에 5시간씩을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하반기는 그거 거꾸로 하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원칙과 예외가 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단어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거 이 세상에 딱 세 가지밖에 없다. 어떤 게 있다?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해줄 말은 더 많은데 그건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고 당장에 여러분들 급하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있으니까 과제가 뭐다? 시간 재는 거야. 시간 재는 거. 합격하고 싶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합격하고 싶으면 하시고 내가 한 10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 없겠지.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 얘기했었죠. 다행히 여러분들 때는 지금 여러분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올해 뭡니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올해 2023학년도에도 그러니까 이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20대 1일 때 기회 잡기 어렵잖아. 근데 지금 실제로 뭐 10대 1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9점 몇 대 정도 예상을 했지. 그 정도만 해볼 만하거든. 그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자. 그냥 시간만 주구장창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공부하지 말자.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최대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안타깝지만 시간의 제약상 더 이상 여러분들 그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 그 지금 12월 14일이잖아. 12월 14일이니까 올해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간에 여러분들 그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야. 마음껏 주어진 시간이니까 2주간에 여러분들 그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조금 좋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희태 박사팀 2023학년도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